최근엔 조금 사그라든 것 같은데 총선 그 무렵에 끝나고 나면은 조국 관련 세력과 윤석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 이제 윤명 문제가 불거지고 다른 것이 쟁점이 되면서 이 문제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요. 마침 또 원래 예정상으로는 뭐 7월 달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는 최강욱 당선자가 또 청와대하고 통화 관련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그냥 흘러갈 것 같습니까? 다시 또 쟁점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윤석열 관련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 네, 하십시오. 전망이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는 여론, 하나는 당선자들의 성향 이걸 갖고서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국 문제는 아마 당선자들의 그 성향을 즉 민주당 당선자들의 성향을 놓고 볼때 조국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하지 않겠냐. 검찰총장 문제를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 어떠하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윤석열 아마 정부가 사퇴시킨다는 얘기 같아요. 사퇴시키는 그거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사퇴시키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제도권 내 또는 제도권 밖에 여러 가지로 동원해서 방법이 있을 텐데 임기는 어쨌든 내년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성공하든 못하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 윤미향 문제도 이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거를 정리해버리면 좋은데, 이 당선자들의 그 성향, 정체성, 그리고 내부의 어떤 그 동료 의식, 이런 것이 작동이 돼갖고, 빨리 정리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과연 이 윤미향 문제를 끌고 갈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못 끌고 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그 복합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소위 말해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 문제. 이거는 이 저기 정의연뿐만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다 걸리게 되어 있는 문제. 즉 연대적인 연좌제로 다 걸리게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이거 저기 그 보증을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거 해주면 연좌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딴 것도 아닌 한일 관계 문제에 이게 초점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만에 하나 덮고 가버리면은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요, 앞으로 한일 관계 풀어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찌됐든 피해자. 지금 계속 증언이 나오는데 그 많은 성금이 모아져서 피해자한테 실제 그 피해자들도 자손들이 있단 말입니다. 후손들이 있단 말입니다. 후손들이 있을진데 본인, 그리고 후손한테 본인들이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그리고 장례 과정에서 이루어 진행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그 많은 그, 저기, 그, 이, 기금들이 본연의 목적에 쓰지 않았다는 건 지금 거의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묵과가 되면은 민주당은 의석 180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앉아갖고 통과시킨 법을 통과시켜놓고 국민들 보고 따르라? 적어도 내가 나는 말씀드리고 나 사회선생 했는데 애들이 그런 식으로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놓고 볼때 적어도 윤미향의 사건, 즉 그런 그 문제가 있는 인물이 가서 법을 만드는데 참여시키는 거는 민주당이 의석수 한 석이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데 위험이야 갈것 같다라고 지금 훨씬 더 이거는 내가 볼땐 조국까지 사건까지 이게 그대로 옹호를 해가면 사건이 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커진다, 뭐 이거 비교는 못 하겠지만은 이 파장 굉장히 커지게, 계속 커지게 된다. 지금 보면은 윤미향 플러스 해결하지 않고 가다가 더 키우게 될 거다라고 지금 원 보시네. 플러스 원으로 이미 또 아마 진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윤석열 문제가 지금 그 21대 당선인들의 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뭔가 저는 제동을 걸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윤석열 저는 뭐 저는 이 여당이 정치적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 문제는 저는 아마 의도적 무시 폄하 아 폄하까지는 아니에요. 의도적 무시
요즘 분위기로 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앞으로 7월달 공수처 뜨면 주요 사건들은 아마 공처가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윤석열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는 만질수록 정치적으로 뜨거운 인사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윤석열은 의도적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하고 뭐 통화했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그 관련해서 뭐 조영 나도 통화했는데 그래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례적인 하나의 가정상 이야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열린민주당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8월 말 이내 정기국회 이전에 저는 합당한다고 봅니다. 합당하는 이유는 열린우리당에 지금 최강욱이를 혼자 해갖고 공당을 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최강욱 계속 정치적으로 오버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최강욱은 자기 일을 기술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검찰개혁을 외친다고 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앙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강욱을 차라리 큰 180석의 정당 속으로 끌어들이면 최강욱은 18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 두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당의 그런 당론과 당의 그러니까 이 논의 구조 속에서 넣어버리면 그럼 최강욱 이야기는 뭐 개인 헌법기관이니까 성명서 내고 혼자 떠들겠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힘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열린우리당이 소위 말해 그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계속 선명성을 할 때 그때 뭐 양경철이다 이건영이다 아주 디스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디스를 했는데 그것은 선거 전략사기 차원일 수도 있지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검찰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이 지금 여당의 태도를 미리 저는 예고편을 보여준 거라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굳이 윤석열을 정치로 키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의도적 폄하. 어느정 무시로 저는 갈 거라고. 요즘 흐름처럼 그냥 갈 거다라고 네. 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소위 말하는 당내뿐만 네. 아니고 당 밖의 세력을 네.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항상 현 지금 문제당은 그것이 일심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당 내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당 밖의 힘에 의해서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네. 조국 관련된 그 좀 파생적으로 나가면 울산시장 그 개입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추가적으로 아마 검찰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그때 울산시장 선거에 조사를 못했던 그 지금 그 지금 임종석하고 몇 그 또 무슨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저 지금 사진 이광철 그 둘이를 지금 조사 못한 거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제대로 조사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소했기 때문에 공판 과정만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새로운 사안을 만들어서 뭐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제도권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제도 그러니까 방식으로 그런 그런 그 자체가 네. 검찰이 할 수 있는 이 그 지금 새로운 뭔가를 일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마 친문들 입장에서도 공판 과정에서의 그런 뜨거운 공방을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판 과정은 내가 누누이 하는 건 제도권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도권 방으로 예. 한다는 거고 황소장 예. 얘기하세요. 예. 내가 볼 때 지난 세 가지 사건 갖고는 뭐 더 이상 크게 확대될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새로 하고 있는 게 있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삼성 수사. 사실은 이번 주에 이재용이 오래 했는데 중국 가버렸잖아요. 안 나가고. 그래서 저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이게 일종의 프리퀄이에요. 원단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사된 내용으로는 4조 5천억에 삼바 분식회계. 그렇다면 그 삼바부는 또 그 밑에 있는 에피스고 삼바 그 다음에 제1모직까지 올라가면 저 합병 자체가 지금 사기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서류를 다 확보해 가지고 검찰이 갖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권의 방향을 보면 어찌됐든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가 이재용이 저 뭐 승계나 사과를 하라 했잖아요. 그 노조 네. 문제에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집행유예로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검찰이 이재용을 저걸 가지고 원단 사건으로 다시 지금 기소를 해버리면 이재용은 구속하고 밑에 몇 명은 이재용은 불구속 기소하고 밑에 몇 명은 구속 기소를 하겠다라는 입장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원래 이제 병합을 해달라 했는데 법원이 병합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할 거다. 정권은 제가 듣기로는 이거 빨리 덮으라고 검찰에 압력을 넣었는데 검찰이 지금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지금 이제 문은상이까지 구속됐잖아요. 신라젠에 저기 수백억에 지금 돈을 뿌렸다는데 이제 저걸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라임 사건에서 이제 실체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뭐 정치의 실체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덮어질 수 있을 거고. 이 세 가지 사건, 라임, 신라젠, 그 다음에 삼성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세게 나가게 되면 저는 그때는 옷을 벗길 거라고 봅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네. 보네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그 제도 밖에서 요구가 빗발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어떤 사퇴 요구가 없을 것이고 예, 노골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강철이라는 이강우가 이강우 같은 이런 최강우 같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여당 내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된 목소리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이 최동욱 총장처럼 검찰 총장처럼 자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그 그때 혼외자 부분들이 했을 때 그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는 윤석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장모 관련된 부분이 그 부분이 정말 팩트로 드러났을 때는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외 부분은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보니 공수처가 7월 정도 출범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곧 개정해야만이 지금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공수처장이 이렇게 그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면은 더 늦어질 오늘 만약에 그 법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럼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늦춰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 알다시피 공수처에서 그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판사와 검사와 경무관 이상은 경찰 이렇거든요. 나머지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그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가지고 되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공수처 이 자체가 완전히 그 검찰을 갖다가 장악하게 된다. 이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개혁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방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서 저는 그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지금 만약에 음양으로 해서 이 검찰총장의 어떤 사퇴를 갖다가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굉장히 하순 거죠 이게. 그래서 법무부는 아마 인사로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될 거고 그 부분에서 그 윤 총장이 뭐 이번에 MBC하고 그 채널A에서 나온 것처럼 뭐 균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맞을 거다 이래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올해 연말을 넘어서면은 자기 그 임기까지 가지 않겠나. 한데 연말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날지가 문제다. 네, 제가 말씀하신 계속 논의했지만 제도권 내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는 하루에도 네이버 다음 댓글들을 계속 분석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댓글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논리가 전략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와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가 하면 제도권 밖에 내에서 어떤 저기 그 예를 들어 저기 그 가족사니죠. 그런 걸 갖고서 지속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인사권 문제니 정치적 상황 이런 그런 그 재판 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저는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완성화는 저는 윤석열 총장을 뭐 거치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이 차원을 넘어서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쪽으로 결국 그게 아마 최종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찰 이 지금 경찰의 공용화된 경찰의 또 힘을 분산시키는 건데 그것이 지금 참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치경찰제거든요. 자치경찰제 제도가 나름대로 법안이 성안이 되면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완전 아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기소는 이 지금 그 검찰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마 최종 목표가 아닐까. 그것이 과연 근데 문재인 정권 안에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동은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관련 얘기 중에서요. 뭐 우리 주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조국 정경심 최근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으면 지나가고요. 지금 뭐 정경심 재판에 보면 검찰의 그 무리한 기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뭐 증인들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정경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오히려 예 오히려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앞서도 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경심 재판이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책임져야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판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인위적으로 쫓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황 소장 최근에 정경심 거의 잡범이 돼가고 있던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하는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재판까지 네. 과정처럼 보인다라는